동화를 보면서 욕심쟁이 형이 왜 마을에서 쫓겨났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 내 것은 내 것, 동생 것도 내 것, 모든 것이 무조건 다 내 것. 욕심쟁이 형은 또 빼앗을 것이 없는지 집안 곳곳을 기웃거리고 있어요. 형과 반대로 동생은 좋은 것이 생기면 형에게 먼저 주는 착한 아이지요. 아버지는 이런 동생이 늘 걱정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형과 동생에게 똑같이 재산을 물려주셨지요. 그런데 욕심쟁이 형은 그것이 불만이었어요. 내가 형이니까 동생 것도 당연히 내 것이지. 욕심쟁이 형은 동생의 재산을 모두 빼앗고 동생을 집에서 내쫓았답니다. 그래도 동생은 형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동생은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아 겨우 먹고 살았지요. 어느 날 동생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땅이 쿵쾅쿵쾅 울리더니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집채만한 호랑이가 동생을 향해 성큼성큼 달려오고 있었지요. 깜짝 놀란 동생은 지게며 도끼를 내팽개치고 있는 힘을 다해 도망쳤어요. 한참을 달리다 보니 구덩이 하나가 보였어요. 옳지, 저기에 숨으면 되겠구나. 동생은 구덩이 속으로 쏙 뛰어내렸어요. 철퍽! 동생이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떨어졌어요. 아니, 바닥이 왜 이렇게 끈적끈적할까? 또 이 달콤한 냄새는 뭐지? 얼큰이 꿀이로구나. 배고팠는데 잘됐다. 실컷 먹고 가야지. 동생의 배는 어느새 꿀로 가득 차 빵빵해졌어요. 이제 호랑이 소리도 안 들리니 슬슬 집에 가볼까? 동생이 몸을 일으키자 뽕 하고 방귀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방귀에서 달콤하고 향긋한 꽃냄새가 나지 뭐예요? 아니, 무슨 방귀 냄새가 이렇게 향기롭지? 이거 참 신기하군. 꿀을 먹어서 그런가? 기분까지 좋아지는군. 이 꽃방귀로 장사나 해볼까? 꽃방귀 사려! 꽃방귀 사려! 아니, 방귀를 사라니 미쳤구먼! 사람들은 동생에게 미쳤다고 말하면서도 궁금한 마음에 동생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뽕, 뿡, 삥. 와, 도대체 이게 무슨 냄새지? 정말 달콤하고 향기로워. 또 맡고 싶어. 사람들이 좋아하자 동생은 더 열심히 방귀를 뀌었어요. 뽕, 뽕뽕, 뿡, 뿡뿡, 뽕뽕뽕, 뿡뿡뿡뿡. 그날 이후 사람들은 매일같이 동생의 꽃방귀를 사러 왔어요. 동생은 큰 부자가 되었죠. 동생이 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자 형은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동생을 찾아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꼬치꼬치 캐물었지요. 그러고는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하는 척했어요. 곧 멀리서 어흥 하고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집채만한 호랑이가 쿵쾅쿵쾅 땅을 울리며 달려왔어요.
날 부자로 만들어줄 호랑님이 오시는구나. 형은 싱글벙글 웃으며 도망쳤어요. 얼마 후 구덩이가 나타나자 형은 동생이 알려준 대로 그 안으로 쏙 들어갔지요. 이게 바로 그 꿀 구덩이로구나. 그런데 냄새가 왜 이렇게 고약하지? 에이, 아무렴 어때? 이걸 먹으면 꽃방귀가 나온다는데 배가 터지도록 먹어야지. 형은 산만해진 배를 앞으로 툭 내밀고 어슬렁어슬렁하며 시장에 도착했어요. 꽃방귀 사려! 꽃방귀 사려! 사람들은 동생이 팔던 그 꽃방귀인 줄 알고 몰려들었지요. 그 유명한 꽃방귀란 말이요? 어서 꽃방귀로 뛰어보시오. 에헴! 줄을 서시오, 줄을! 자, 그럼 한 사람씩 오시오. 뿡! 북북북북! 엥?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이건 꽃방귀가 아니라 똥방귀잖아. 아이고, 구려! 왜?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북북 북북북북 뿌부북. 아이고, 당장 그만하시오. 저놈이 똥방귀를 꽃방귀라고 속여 팔았어. 이 사기꾼, 내 돈 내놔. 사람들은 형을 관아에 고발했어요. 형은 똥방귀를 꽃방귀로 속여 판 죄로 곤장을 100대나 맞고 마을에서 쫓겨났지요. 그 후로도 형이 방귀를 끼면 지독한 똥냄새가 나서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쫓겨났다고 해요. 그래서 형은 산속으로 숨어들어가 죽을 때까지 혼자 외롭게 살았답니다.